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요. 한낮이라 덥습니다. 아주 더워도 시골 여행은 뭐 계속 되는 거죠. 저 집이 좀 오래된 풍경이 많이 있을 것 같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 방금 전에도 얼음물을 그냥 마셨더니 그나마 좀 괜찮네. 어우, 진짜 덥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죠. 시골 여행 덥다고 이렇게 또 야간에 또 여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시골은 야간에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도시는 그래도 좀 빌딩 야경 보는 재미가 있는데 시골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이 집이 가까이 오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일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 바로 앞집에 이렇게 시골집이 있네. 어우, 진짜 덥다는 생각이 절로 나오긴 나와. 입 밖으로 막 덥다 덥다 막 이렇게. 집차 뭐야 저거. SUV인가? 다 처음 본 스타일이네. 저렇게, 저 뭐야 외제차인가? 땡크처럼 생겼네. 어쩐지 차가 좀 비싸 보이긴 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집 주인인가 여기 사나 보다. 이집 되게 예쁘네. 방금 잠깐만 우리가 방금 보러 온 집은 이게 다야. 너무 커버링을 잘해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 아까 저 양철 벽 보이죠? 앞마당에 마당도 구경 못하게끔 해놨어. 무슨 여기 군사 기밀이라도 숨어 있나? 너무 커버링을 잘해놨네. 이게 보는 게더 재밌겠어. 요 자동차. 오, 이 자동차 어디야? 뭐야 이거 진짜? 완전 뭐 수륙 양용 막 이런 자동차처럼 생기면서 무슨 장갑차처럼 생겼어. 방탄 아니야? 방탄? 진짜 이런 차는 처음 보네. 오, 이제 예쁘다. 집이 이게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리모델링된 집인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은 집인가? 근데 시골집은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이런 집, 이거 안채 바깥채로 따진다면 그런 거 없이 한 채만 있는 건데, 집이 높이가 높아. 높으면은, 이거 좀 어렵긴 해. 솔직히 시험 문제로 내도 맞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옛날 무슨 한옥집이었는데 리모델링 된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슬레이트 집은 아니야.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냥 구경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이거 있는지 몰랐어. 저거 아까 그거 보려고 했는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저더 수확이 더 크네. 더 좋은 걸 얻었네. 아, 집이 기와가 하얀 기와 회색 기와. 회색 기와여 가지고 멀리서도 보면 티가 나죠. 야, 마당 예쁘게 놨다. 이런 집은 진짜 완전 오픈하우스야. 벽 자체가 없어. 담이. 아, 저 의자가, 뭐, 집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은, 저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의자가 예뻐. 저렇게, 저런 의자가 있지. 뭐, 해먹은 아닌데, 해먹 스타일의 의자야. 의자가 저런 식으로, 그네처럼 매달려져 있어. 대롱대롱 저기 앉아있는 거죠. 저런 의자는 처음 본다. 우주선 운전하는 그런 의자 같아. 와. 저런 의자 하나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좋은 데 나타나면은 말 그대로 앉아가지고 쉬는 거죠. 의자들 여기 좋아하시네. 의자를 여기 많이, 의자를 사랑하는 집 같아. 의자 두 개, 제일 좋은 의자, 탁자 의자. 집 예쁘다. 심심한데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까? 앞에는 논이 있고, 밤에는 그냥 깨굴깨굴깨굴 막 소리 날것 같아. 사람마다 이렇게 물소리 나는 거에 또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고, 물소리 나면 또잠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에 잘 맞아야 돼. 여러분, 막집 이런 거, 시골집 같은 거막 사러 다니잖아요. 그 물소리에 민감한지 안 한지를 꼭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뭐, 한달 살을 하던, 집을 사든 하셔. 왜냐면은, 이게 딱 그냥 물소리 좋다 해가지고 딱 샀는데, 물소리에 뭐가 이게 안 맞는 사람은요, 잠못 자요.
집을 샀는데 물소리 나가지고 잠 못 자겠다 하면 끝난 거야. 집 날라가는 거야. 집 뭐 날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2억 주고 샀으면은 1억 날라가는 거예요. 안 팔리거든요. 1억 깎아주면 팔려요. 예, 이렇게 한번 옛날 집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